난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그 청년 시절의 미래에 정말 막막한 불확실. 내가 뭐를 해도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확신이 없는 그런 구조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. 오히려 내가 조금 더 깨달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요 경험이 10년 전에 있었다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. 오히려 저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. 좀 젊을 때 생각하면 항시 세상 모든 게 불확실했고 내가 뭐를 해도 자신이 없었고 세상 이 터널의 끝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런 의미에서 기성세대의 젊을 때나 지금의 젊을 때 다를 게 없는 거죠. 단 우리 세대는 그래도 세상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다고 뭔가 나아지는 근데 내가 어디선가 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로 최초로 부모보다 못한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부모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까지는 아니었죠.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죠. 세상에 부모보다 못한 세대가 대한민국에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. 풍요 속에서.